안녕하십니까 하구 여러분. 여기는 호출부 A, B, S 한국항공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저희 ABS는 대학 언론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정서 순화와 연합풍토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정의와 자유, 진리를 향한 황대인의 대변자로서 자유 언론의 자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ABS에서는 성실한 방송, 책임있는 방송, 봉사하는 방송을 모토로 하구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무심히 지나쳐버릴 캠퍼스 내 아름다운 선율과 맑은 목소리로 생활 속에 숨어있는 멋과 맛을 함께 느끼도록 저희 ABS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16일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시봉 안녕하십니까?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많은 명곡들이 있는데요. 그런 명곡들을 소개하는 방송 세시봉의 진행을 맡은 김우빈입니다. 소개해드릴 가수는 바로 김현식과 김강석입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 88년 큰 인기를 얻었던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듣고 갈게요.
어젯밤엔 난 내가 싫어졌어. 쉴 새 없는 음악 소리 끝나기를 기다리며 나 혼자 우울했었지. 김현식은 1980년대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상징 중 하나로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발전시키고 수면 위에 올린 가장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학업 성적을 거두었던 그는 중학교 시절 처음으로 기타를 접한 후 음악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종로의 한 음악다방에서 통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것을 시작으로 그는 한국 음악계의 전설이 되었죠. 많은 방황을 하며 순탄치만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그의 노래 중 그의 유작이자 삶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불렀던 내 사랑 내 곁에 듣고 갈게요.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하고 숨 뒤에서 함께하는데 철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도 낯설고 멀기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
오늘의 두 번째 가수는 바로 김광석입니다. 흔히 알려져 있는 별명은 가객으로 진정성 있고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로 많은 명곡을 남긴 싱어송라이터이며 대한민국의 포크송 붐을 일으켰던 가수입니다. 짝사랑할 때, 입대할 때, 이별을 겪으며 서른 살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일을 잊지 못할 때, 좌절을 극복하고 정의를 외치며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는 그야말로 한국인들의 인생과 감성을 수많은 곡을 통해 감미롭게 표현한 가수라 할 수 있죠. 이런 가객 김광석의 노래 중 서른 즈음에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듣고 갈게요. 이별하며 살고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마지막으로 시대를 가리지 않고 리메이크가 되기도 하며 계속해서 사랑받는 명곡들이 많은데요. 그중 오늘은 슈가맨에 나오며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노래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를 알려드리며 오늘의 노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오늘은 이렇게 김현식과 김광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들이 활동했던 당시뿐 아니라 현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대중음악계의 전설들 모르셨더라면 좋은 노래 알아가셨길 바라며 오늘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세시봄, 제작 및 진행의 김우빈, 기술의 김우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그것으로 족한 거지.